오늘은 전국에 폭염과 곳곳에 비 예보가 있었던 하루였는데요. 월요일인 내일까지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서 우산 챙겨주시고요. 또 한편 도심 지역과 남부 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은 밤까지, 강원 영서와 경상권 동부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7에서 35도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3도 내외로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강한 동풍과 지형적인 영향으로 강원 영동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에는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일부 충북 남부와 전북 동부, 경상 내륙, 제주도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30도 내외로 덥겠지만 폭염특보가 격화되거나 해제되는 곳이 많겠고 당분간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모레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목요일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일요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니까요. 피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호 태풍 루피즈의 이동 경로에 따라 강수량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계속해서 최신 기상정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